김민 의원께서는 거지갑이라는 얘기 이게 예 이게 좀 뭡니까? 그러니까 제가 좀 국회의원답지 않게 약간 지저분해 보이고 지금 오늘은 굉장히 잘 것 같아요. 오늘 굉장히 멀끔하신데 괜찮으신데? 굉장히 멀끔하게 나온 거고요. 예. 좀 아무데서나 자고 일 열심히 하고 외모 신경 안 쓰고. 저희가 사실 그 평소에 어떻게 다니시는지 좀 사진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. 예, 우리 저 박주민 왜요, 왜요? 봐봐요. 딴 분인 줄 알았어요. 어? 조정 씨 아니에요? 조정 씨 아니에요? 저기 안호몽 씨 아니에요? 어, 이거 김상우 씨 아니에요? 예, 다른 사진이 또 있는데, 아 이게 좀 다 보여주세요. 어, 이게 저기 여러 가지 사진이 많으세요. 아, 아니 히말라야 갔다 오신 거예요? 변호사 시절이었는데, 예, 노숙을 굉장히 오래 해야 됐었던 상황이었어요. 아. 씻기도 어렵고 좀 옷을 갈아입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는데, 그때 인터뷰할 때 찍혔던 사진. 이게 저 이정미 의원님께서 뭐 이런 모습을 보고 얘기를 한마디 좀 하셨다고 그래요? 아니 보기는 거지인데요. 네. 근데 굉장히 스마트한 사람입니다. 아 그렇습니까? 그러니까 매일 보면은 거지같이 아주 나타나가지고 갑자기 블루투스 자판기를 딱 꺼내요. 제가 보면은 한 다섯 글자 써도 돼요. 볼펜으로 그냥 메모를 해도 됩니다. 또 거기 무릎 위에다가 블루투스 자판기 놓고. 아... 그래서 제가 스마트 거지라고. 추가적으로 사진 몇 개가 뭐 좀 있어요. 예, 이게 사실은 예. 오. 역시 예. 자고 있죠. 그러니까 모든 사진이 주무시고. 아 근데 이게 사실 네.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바쁘신 거고, 그러니까 뭐 쉬지도 못하고 이렇게 먹지도 뭐 자지도 못하면서 다니실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. 지금 모든 국회의원의 기준이 박주민 의원 같아야 된다고 혹시나도. 네. 아니요 그렇게 생각 안 해요. 근데 정말 300명이 다 틀립니다. 아, 또 그래야죠. 저희도 다 유재석처럼 못해요. 그리고 박명수 형처럼 안 살 거고. 그럴 필요가 없죠. 그렇게 못 살아요.